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PP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MR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강의를 해줘서 저도 재밌게 들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그럼 피직스를 몰라도 사실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면 영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영상이 어떤 MR은 영상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얻을 수 있고서 어떤 MRI 영상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할수 있는지를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루려고 하면 한 학기를 잡고 해도 딱 맞을 것 같은 분량인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한 터미널로지는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사실 저희 연구실이 많이 분석하는 모델리티는 아니에요, MRI는. 네. 저희는 주로 특히 체스트랑 심장 쪽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사실 주로 CT를 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 MR은 사실 많이 보시진 않을 건데, 이게 CT랑 MR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 MR을 많이 보는 부위는 브레인 쪽이 MR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 브레인은 CT로 찍은 것과 MR도 여러 시퀀스를 찍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브레인을 CT로 찍으면 이그 안쪽에 그 브레인 그 소프트 티슈의 구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브레인은 스컬을 싸고 있어요. 근데 CT는 어떻게 되죠? 방사선을 쏴서 그게 애트뮤션 되는 거를 가지고 뒤에를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꺼운 뼈가 브레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스컬에서 대부분 되게 많이 흡수를 하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레디에이션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MRI는 그런 방사선을 이용한 게 아니고 마그네틱 세기를 이용해서 찍는 모델리티이기 때문에 브레인 안쪽에 이런 그레이 매터나 화이트 매터 이런 것들이 더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브레인을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 모델리티가 MR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브레인에서 그럼 CT는 안 쓰냐, 또 그런 건 아니고, 뒤에서도 계속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러면 CT랑 MR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보자고 하면,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근데 보면, 예. 우선 그 CT랑 MR의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사선. 그러니까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이 CT에서는 이게 많이 찍으면 안 되는 거죠. CT 너무 반복적으로 찍거나 그걸 찍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CT 찍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잉진료고 불필요한 게 되겠고요. MR 같은 경우는 그런 레디에이션 도우즈에 대한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런 스캔 타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CT가 훨씬 더 빨리 찍을 수 있고 비용도 더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MR을 찍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환자의 몸속에 어떤 철 같은 게 있거나, 그러니까 마그네틱 장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현재 몸에 있는 경우에는 MR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몇년 동안 뇌졸중 과제를 하면서 MR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뇌졸중 스트로 관련돼서 그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예전에는 MR 가지고 뭔가 이 치료 방침을 정한다거나 하는 게 약간 프로토콜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점점 CT로 그걸 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활발한 편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의료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긴 하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MR 장비의 그 보급률이나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MR이 있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나라가 워낙에 조그마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란 굉장히 큰데 그중에 MR을 찍을 수 있는 병원은 굉장히 듬성듬성 있는 편이고 스트로크는 빨리 가서 MR 뭔가를 찍고 뭔가 결정을 내려서 치료를 들어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리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오면 이 환자 몸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대기돼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스트로크 관련돼서 좀 CT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서로 맞물려서 어떤 경우에 CT를 찍을 건지 MR 찍을 건지 이런 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뒤에 주로 나오게 되는 MR 얘기는 대부분 다 브레인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 브레인에 MR 찍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사실 MR 시퀀스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스트럭처럴 MRI 시퀀스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T1 웨이티드, T2 웨이티드, 플레어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똑같은 사람은 이제 브레인인데 조금씩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우선 그 지난번에도 그 MR 피직스랑 관련돼서도 왜 그 TR, TE 이런 타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T1 웨이티드가 가장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애큐지션 할 수 있는 시퀀스가 되겠고요. T2랑 플레어는 그보다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보통은 T1 같은 경우는 3차원에서 하이 레졸루션을 얻는 편이에요. 그렇게 찍어도 시간상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T2나 플레어 같은 경우는 한 플랜상에서는 하이 레졸루션을 얻긴 하는데 플랜과 플랜 사이의 거리는 씩하게 얻는 게 보통 이제 병원 임상 환경에서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브레인 MR을 보다 보면 이제 그 티슈를 가장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그리고 이제 CSF 이렇게 불려요. 근데 CSF는 브레인을 이렇게 둥둥 싸고 있는 일종의 물, 내척수액을 우리가 이제 CSF라고 부르고 브레인 CG 같은 경우는 요 T1에서 보면 좀 더 어둡게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레이 매터에 해당이 되고 요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화이트 매터에 해당되고 브레인을 단면적으로 잘라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브레인 바깥쪽에 이제 대뇌 피지 쪽에 이제 그레이 매터들이 있고 요 안쪽이 화이트 매터들이 있고 또 이 브레인 더 깊숙한 안쪽에 어떤 이제 서브스트럭처랑 구조물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셀레브럼, 이런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CSF,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T1 웨이티드랑 T2 웨이티드가 어떻게 다르고 T1 웨이티드에서는 어떤 게 밝게 보이고 어떤 게 어둡게 보이는지 그리고 T2에서는 어떤 게 밝게 보이고 어떤 게 어둡게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T1 웨이티드를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T1 웨이티드로 보면 CSF가 제일 어둡고요. 물을 제일 어둡게 보여주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순서대로 그레이 매터가 다크 그레이, 화이트 매터가 약간 연한 그레이로 이런 식으로 보여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2 같은 경우는 반대로 CSF, 물이 제일 밝게 하이퍼 인텐시티로 이제 보이게 되고 그레이 매터가 그 다음 그리고 이제 화이트 매터가 더 어둡게 보이고 플레어는 T2에서 물을 감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2에서 그 밝은 거에 대한 부분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CSF가 다시 어둡게 보이는 이런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레이 매터가 화이트 매터보다 더 밝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MR 가지고 어떤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차례대로 점점 더 어드밴스된 방향으로 나올 건데 우선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T1, T2, 플레어 같은 이런 정말 브레인의 구조를 보는 데 가장 잘 적합한 이런 모달리티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인을 어떤 관심 있는 영역들로 쪼개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메저먼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ROI 어널리스에서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프리서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MRI 분석하는 그런
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오늘 계속 언급이 될 건데 프리서퍼 그리고 DL, SPM, FSA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분야나 분석할 수 있는 분야나 이런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프리서퍼 같은 경우는 ROI 어널리스를 해서 영역이 쪼개지고 그걸 매저먼트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프리서퍼를 해서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갈 수가 있고요. 보면 뭐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여기에 다 이런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해마다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뉴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뭐 뉴로 사이언스 기반의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해마다 이런 3, 4월짜리 코스의 에듀케이션을 한 코스들을 갔는데 그 중에서는 잠깐 스트럭처 세그멘테이션 FSL이 가지고 FSL 돌리면 우리가 어떤 메저먼트들을 좀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거 전에 전체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을 텐데 프리서퍼 아마 이 중에 좀 돌려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거의 마법의 명령어처럼 쓰는 명령어가 있어요. 니콘 올 하고 다시 I를 하고 내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여기선 다이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3D 볼륨화한 니프티 파일이나 오널라이즈 파일을 하고 그 서브젝트 고유의 어떤 뭐 이름을 주는 형태로 해서 돌리면 프리서퍼가 최근에는 계속 그나마 좀 빨라져서 한 5시간쯤 걸려요. 네, 예전에 한 7, 8시간쯤 걸렸어요. 한 케이스 돌리는데 네, 메모리도 한 4기가쯤 필요해요. 한 서브젝트 한 볼륨 돌리는데 그리고 나면 얘가 뽑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해줘요. 네. 그 다 해준다는 게 대략 어떤 걸 해주느냐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걸 리컨 5를 해가지고 딱 돌리고 나면 요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얘가 쭉 다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주는 거는 그냥 T1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서퍼는 기본적으로는 T1 이미지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럭처럴 MRI 가장 기본이 되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T1 이미지를 가지고 브레인의 어떤 영역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컬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스컬 스트리핑이라고도 하고, 브레인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배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네, 브레인이 아닌 이런 스컬이라든지 뭐 안구라든지 이런 영역을 다 날리고, 그러고 나서 그 안쪽에 이제 볼륨메트릭한 나빌링도 하고, 뭐 인텐시티 노멀라이제이션도 하고, 화이트매트 세그멘테이션 해서 뭐 서피스도 만들고 그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다 또 영역화해서 파슬레이션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수행을 하는데 한 5시간에서 한 대략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뭘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거는 서브코티칼 영역 그리고 콜텍스 영역 그리고 이제 화이트 매터 영역 이렇게가 있을 거가 있게 되겠고요. 콜텍스라고 하면 브레인의 그 대뇌 피지 부분,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경계 부분에 따라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뇌 피지 되겠고 서브코티칼이라고 하면 코티칼의 아래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근데 브레인에서 서브코티칼이라고 하면 이 브레인 안쪽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네피지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브코티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주로 단면적으로 봤을 단면으로 보면 대략 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해당되는 주요 스트럭처들이 있거든요. 히포캠퍼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히포캠퍼스 보통 이제 그런 기억에 관련된 데랑 이제 매핑이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살라머스, 푸타멘, 아미그달라, 카데이트, 팔리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들이 있고, 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기본 정신과 믿음이 뭐냐 하면, 이런 브레인의 어떤 그 영역들을 어떤 펑션과 매핑을 하고 얘를 이제 사람의 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들이 있고 얘네들이 주요하게 어떤 인지 기능들과 뭐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서브코티칼이라고 하면 요 브레인 안쪽에 있는 요런 영역들을 지칭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프리서퍼를 돌리면 요런 영역들이 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사이즈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 거고요. 서브코티칼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런 것들에 대한 메저먼트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프리서퍼를 돌리고 나오면 결과물로 떨어지는 aseg.stat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대한 사이즈, 뭐, 민 인텐시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 그 얻을 수 있는 게 코르텍스 영역. 그러니까 코티칼 부분의 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코티칼은 브레인 안쪽이었고, 코르텍스 영역은 브레인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그레이매터 영역이 되겠죠. 세네피지. 그래서, 네, 그 서브코티칼 영역과 마찬가지로 코르텍스 영역도 대략 뭐 우리가 뭐 잔해 운해 나눠서 뭐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고, 뭐 브레인의 앞부분은 뭐랑의 역할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르텍스 부분도 이런 각 이렇게 얘를 영역을 쪼갤 수가 있고, 얘들이 주로 어떤 언어 관련된 거 아니면 모션에 관련된 거, 뭐 이런 비주얼한 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꾸준히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데네피지 부분의 경계의 자이러스 서커스를 이렇게 영역화하는 거를 파셀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파셀레이션 할수 있는 거를 약간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아틀라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어느 거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더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더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프리서퍼 한번 돌리면 이거를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요 아틀라스를 썼을 때는 요 데네피지 영역을, 그러니까 이건 잔해 운해를 따로 해주는데, 한 반구에 대해서 35개 ROI로 쪼개주는 거죠. 데네피지 영역을. 그리고 요 각각의 볼륨과, 그리고 특히 이제 콜텍스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두께. 이 두께, 평균 두께를 다 메저먼트를 해서 마찬가지로 스탯 파일에 얘를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아틀라스를 했을 때는 35개 ROI로 쪼개주고, 요 아틀라스를 이용했을 때는 이거를 58개의 영역으로 쪼개주는 형태로 스트럭처 코르텍스 영역을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뭐 화이트 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은. 그래서 그 파셀레이션이랑 에이세그를 다 더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레인 영역에 일종의 영역을 분할해주는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MR, T1 이미지가 주어졌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거는 얘를 영역을 쪼개서 크기를 재는 거를 이제 프리서퍼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 재는 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분석 많이 하는 방법이, 약자도 이제 VBM이라고 하는데, 복셀 베이스드 모포메트리의 약자예요. 복셀 베이스드 모포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티슈 컨센트레이션의 이제 차이를 이제 보는데, 독셀 와이즈를 비교를 하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사람의 이제 브레인 이미지를 다 하나로 매핑해 놓고, 그 매핑이 되고 나면 한 이 매핑된 여러 이미지에서의 한 복셀을 찍으면 다른 사람들에서의 대응되는 복셀이 브레인상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그게 된다는 거를 이제 기반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브레인의 이미지가 주어지면 영역 나눈 다음에 크게 쟀다고 하면, VB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에 다 가져와서 복셀 와이즈로 뭔가 비교 분석을 하는,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VBM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건 좀 더 간략한 버전이고, 얘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버전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들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티원 이미지가 주어지면, VBM을 주로 많이 보는 거는 그레이매터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고요. 네, 그래서 티원 이미지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그레이매터 부분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별 티원 영상의 스페이스에 매핑되는 그레이매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다 표준 공간으로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아틀라스라고도 부르고 템플릿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제 와핑해주는, 뭐,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 뭐, 레지스트레이션, 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빙해주고, 얘를 이쪽에 스무딩을 해준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환자를 다 쌓아놓고, 뭔가 두 공간에 비교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인지 기능과의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셀라이즈 분석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복셀들을 이제, 액티베이션 맵처럼 그려보면 그 부분이 뭐 두 공간의 차이를 보여주거나 어떤 인지 기능과 연관성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그냥 비주얼하게 브레인 전체에서 어느 부분들이 그런 식의 유의미한 영역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이 안 되긴 했었는데, 여기 인텐션도 뭐예요? 그 얘기는 없군요.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럭처 이미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티원 이미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분석들이 있고요. 티원 이미지 말고, MRI를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그 스트럭처 이미지가 있고, 가장 약간 반대쪽에 펑셔널 MRI가 있죠. 사실 병원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그건 정말 뉴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펑셔널한 그런 실험 디자인을 하고, 뭔가 사람을 눕혀놓고 뭐 인스트럭션을 줘서 뭐가 나오면 뭘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한참 들여가지고 이제 펑셔널한 거를 이제 하는 건데, 디퓨전 MRI는 약간 그 사이쯤에 있으면서 스트럭처한 쪽에 좀 더 가깝긴 한 그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펑셔널 MRI가 그 펑셔널한 브레인의 커넥티비티를 보여준다고 하면, 디퓨전 MRI는 스트럭처럴한 브레인의 커넥티비티를 보여주는 시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디퓨전 MRI를 분석을 하는 데는 FS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막 이런 엄청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때 쓸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툴들이 정리해 놓은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FSL을 디퓨전 웨이티드이기 때문에 이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디퓨전을 뭔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디퓨전이 뭐냐고 하면 저죠. 확산. 우리 말로 하면 확산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어떤 브레인의 어떤 영역에서 프리 디퓨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사방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고, 걔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소트로픽한 형태의 디퓨전을 보이겠죠. 근데 그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셀 바디랑 엑손 그리고 이제 시냅스 이런 식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패스를 따라서 이런 길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길이 있게 되면 그 이 경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리디퓨전이 일어나지가 않고 어떤 패스 막을 따라서 막혀있는 형태로 이 패스를 따라서만 디퓨전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구조랑 대응이 돼서 우리가 MRI의 디퓨전 분석이 더 의미가 있게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디퓨전 텐서 이미지를 얻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CSF랑 그레이메터 쪽에서는 아이소트로픽하게 디퓨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경다발 패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화이트 매터 영역에서는 그 신경의 이제 패스웨이를 따라서 디퓨전 방향이 더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게 결정이 되는 이런 디퓨전 텐서의 이제 분포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받아졌나?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디퓨전 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게 되냐면, 그냥 B0라고 하는 기본 시퀀스를 하나 이제 찍고, 그리고 나서 디퓨전을 걸어서 찍는데, 여러 방향으로 디퓨전을 방향을 그레디언트 방향을 바꿔가면서 텐서를 줘서 이제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제 각 복셀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퓨전 텐서를 아이겐 벡터화 해가지고 얘의 아이겐 밸류랑 벡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맵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한 복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3D 세축에서의 아이겐 밸류의 값이 약간 비슷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반면에, 어떤 이게 이제 디퓨전의 방향성이 강한 화이트 매터 영역에서는 한쪽에 이제 아이겐 밸류의 값이 크게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로 많이 분석하는 FA 맵이나 MD 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T1 이미지랑 좀 다르게 보이죠? 뭔가 브레인의 구조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신경 다발들이 뭉쳐져 있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델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 다발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값이 크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걔네들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BSS라는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TBSS도 VBM이랑 약간 기본 철학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표준 공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VBM 같은 경우 이제 복셀라이즈로 주로 이제 그레이메터 영역에서 어떤 누군가의 차이를 본다든지 통계 분석을 했다고 하면, TBSS는 어떤 표준화된 어떤 그런 이런 스켈레톤으로 다 매핑시켜서 가져온 다음에 여러 서브젝트 사이에서 어떤 뭐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우선은 모든 서브젝트들을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다 표준화된 평균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고요. 얼라인을 시키게 되고, 그 FA 맵들을 다 평균을 내서 민 F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쪽에 표준 FA 맵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스킬러톤 아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 FA에서의 대표적인 패스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약간 지저분한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셀소딩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별 서브젝트들에서 개별 서브젝트들 와프드 FA 맵을 그 스킬러 이 스켈레토나이즈는 민 FA에서 있기 때문에 이민 FA에 있는 이 뭐지 센터라인이 그 개별 그 서브젝트의 FA에서 가장 FA 시그널이 강한 쪽에 매핑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리얼리스트 맥시멈 FA 밸류로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산업의 평균을 가지고 그 패스웨이를 일종의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 개별 FA에 얹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패스가 좀안 맞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값을 가져와야 맞을 것 같잖아요. 이 패스웨이에 대응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리얼리스트 맥시멈 FA를 프로젝션 시키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프로젝션을 다시 시키고 나면 그민 패스웨이 상에 여러 서브젝트들의 FA 갭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복셀 와이즈로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어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걸 하기 그런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 GNM을 이용을 하고,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아까 그 VBM에서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복셀 와이즈 스태티스틱스 어널리시스잖아요. 근데 T1 이미지도 그렇고 볼륨이 복셀이 굉장히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멀티플 컴퍼리즌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VBM을 해서 전체 복셀에 대해서 복셀 와이즈로 T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P밸류에 이제 셀스유드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뭐한 몇백 번 멀티플 컴퍼리즌 하니까 얘 이제 파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하시하게 하면 본패러니 커넥션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피벨 유의미한 복셀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질 거예요. 네, 복셀 개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시하게에서 적용하면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멀티플 컴퍼리즌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그 퍼뮤테이션 기반의 랜덤화이즈 기법이 생겼고요. 이거는 또 설명하자면 또 한참 길어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퍼뮤테이션 기법으로 멀티플 컴퍼리즌에 대한 파워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BM도 그렇고 TBSS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분석이 어떤 정상군과 어떤 뭐 환자군, 인지상의 문제가 있는 양군간에 이런 식으로 평균 공간으로 다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민 스켈레톤을 뽑고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그냥 보는 거죠.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그 디퓨전 이미지에서 제일 먼저 분석하는 FA 맵이라고 하면 그런 아이겐 밸류 평균 아이겐 밸류이기 때문에 그냥 디퓨전의 강도를 보는 이미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디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거냐면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이겐 벡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개별 복셀에서 어느 방향으로 얘가 디퓨전이 제일 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패스가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는 게 맞을지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잘 따라가면 개별 패스 가닥가닥가닥 하나를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델링에서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약간 개념적인 그림만 몇개 보여드리면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러시죠. 아까 파셀레이션 네. 그때 그 자이러스 기준으로 네. 하잖아요. 그거 말고 뭐 드루카 기준으로 하는 그런 테크닉도 있는데. 브로카 영역이 경계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셀 스트럭처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 브로카는 뭐 자이러스 기준으로 딱히 막
나루도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풀서퍼 돌리고 나면 브로카 영역도 매절 해주긴 하고, 그러니까 파셀레이션에서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브로카에 몇 번에 대략 대응된다 이런 거를 약간 좀 다 매칭해서 볼 수가 있게 되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잘 놀랐던 마핑. 네. 디포메이션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같은 역할, 같은 걸 해도 약간 소사시티마다 좀 부르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영상 처리를 하는 몇 가지를 이제 가장 크게 나누면 뭐,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 이제 또 뭐, 리지드, 넌리지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 이 뉴로 이미징을 분석하는 데서는 약간 좀 구분해서 용어들을 좀 쓰는데, 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얼라인먼트 한다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 기본적으로 브레인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션을 시켜도 얘가 로컬하게 어느 부분을 줄이고 로컬하게 어느 부분을 키우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의 서브젝트들이 브레인이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돌리고 약간 이동시키고 해서 같은 이렇게 그냥 좀 센터 정도 좀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정도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제너럴한 메디컬 이미지 소사이어티에서는 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보통 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뉴로 이미지를 하는 소사이어티에서는. 되게 다르죠? 영화가 좀 다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표준 내에 맞추기에는 브레인의 모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VBM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복셀을 찍으면 다른 대응되는 복셀에서도 피지컬리 같은 브레인의 영역일 거다라고 보는데 브레인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런니즈드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고 런니즈드 레지스트레이션 한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브레인을 전체적으로 이쪽을 좀 누르고 저쪽은 좀 늘리고 이렇게 쭈글쭈글 해지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개별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다 맞추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브레인이 모양이 바뀌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디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와핑이라고도 하는 거고. 뉴로 이미지에서 어떤 표준 아틀라스나 템플릿에 매핑을 시키는 과정은 또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그러니까 표준 공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그거를 공간을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지칭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와핑이라고 하면 그런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예를 어떤 브레인의 모양을 좀 변형시키더라도 매핑 시켜놓은 과정 거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주요 방향만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벡터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게 됐는데 이렇게 방향성을 따라가면 요 패스의 이제 길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DTI 이제 분석을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볼 스틱 모델로 모델링을 하느냐 막 이런 모델링도 굉장히 많이 있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쓰는 거는 프로바블릭한 모델링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시드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던지면 이런 경계들을 따라서 얘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더 이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패스의 이런 주요 번들들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결하는 주요 패스웨이들을 이제 뭐 번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커스브 컬루즘으로부터 이제 시드를 던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 DTI랑 우리가 T1에서 영역을 이제 그려놓은 마스크랑 이런 거 이제 다 가져와서 웹핑 시켜놓으면 내가 한쪽 영역에서부터 뭔가 이제 뭐 1000개 만 개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따라가 봐 하면 얘가 이제 확률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제 막 가겠죠. 그럼 만 개쯤 던지면 그 중에 몇 개 일로 가고 몇 개는 일로 가고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 컨셉 콜로지엄의 개별 복사에서부터 이제 주요 제일 메인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쭉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군데로 뻗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포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번들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트럭처럴에 영역을 나눠놓은 이제 뭐 우리가 코르텍스 영역을 뭐 아까 58개로 나눴다 그러면 58개 영역에서부터 시드를 각각 만 개씩 뿌렸을 때 얘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58개 영역에 몇 개쯤 가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그래픽화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네.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계략 관련적인 것만 소개해 드렸고 네, 질문하시면 돼요. 좀 관련 없는 질문인데 저희 코로나 라디아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포닉스, 코르프스 칼로 이런 게 네. 저거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거 검증한 거 코스프 콜로지엄은 사실 그냥 영역이죠. 네. 아, 그게 이제 영역에서부터 얘가 주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뭐 이런 주요 패스웨이가 어떻게 연결될 거다 하는 거는 이것만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보기는 예, 어렵고요. 예. 네. 맞아요. 예. 메인은 가지고 이렇게 세이션 시켜 가지고 한번 열어 보니까 되게 연결 꼬리가 있다는 사람들 연결을 해보니까 뭔가 통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인비고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저것도 반대 비슷하더라 두 개가 그런 거죠. 아, 처음에 알던 해부학 그렇죠. 해부를 슬라이싱 해가지고 옆에서 해보니까 그리고 MR 학회 가보면 진짜 요즘도 그런 이제 사후 검체 가지고 그러니까 MR, 뭐, CT도 마찬가지인데, MR은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찍으려면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찍으면 고해상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후 검체를 가지고 한 며칠씩 액션을 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얻는 막 이런 기법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브레인 이미지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사실 오늘도 소개해드린 FSD나 SPM이나 프레서퍼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소사이어티는 뉴로사이언스 기반의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모듈하고 툴로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뉴로사이언스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뇌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어느 부위가 뭘 하고 어느 부위가 뭘 하고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 이런 막 이렇게 더 좋은 MR 시퀀스나 이런 거에 있기 전에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이런 거였죠. 정상인들에서는 괜찮은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뇌를 봤더니 뭔가 정상이랑 여기가 달라. 근데 그러니까 어떤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을 쭉 모아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기술이 진보를 하고 하면서 이제 더 다양한 이제 영상도 없고 분석 기법도 사용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DTI를 통해서 이 번들 발견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제 이런 방법이 서로 이제 맞으면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네. 네. 사실 이제 병원에서 네. 연구기관 말고 인상에서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다가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잔뜩 받았거든요. T1 T2, 플레어, DTI, DWI, 영상, GRE, 뭐, 이런 다양한 시퀀스를 다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용량이 크니까 다운로드가 전혀 안 되네요. 네. 근데 DTI까지는 찍어요. 네, 네, 찍기도 해요. 네. 저희 제 영남대 병원에서 네. 계시는 교수님은 DTI 영상 갖고 그 리센스 빨리 같은 거 아니면 네, 맞아요. 네, 네. 네. 문제 있는데, 네, 하이폭시 네. 데미지 있는데. 네, 저희도 뭐 이렇게 파킨슨 환자나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찍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DTI를 찍으려면 그 주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비제로 대비 디퓨전의 강도랑 그레디언트 방향을 몇 개까지 줄 거냐 하는 건데, 이 방향을 많이 줄수록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이제 분석 이 패스웨이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방향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애큐지션 타임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연구용으로는 요즘 거의 한 20에서 30 디렉션을 찍거든요. 근데 임상에서는 맥스가 거의 15 디렉션 정도까지, 15, 18 뭐 그 정도가 거의 맥스였던 것 같아요. 네. 환자를 이제 해놓고 오래 찍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디퓨전 웨이티드, 맞아요. 퍼퓨전. 네. 디렉션을 이렇게 달리해서 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신경의 그 방향 같은 거를 좀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네. 신경과 질환 이런 데서 사실 저는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던 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였고요. 예, 네, 였었고. DTI를 어떤 환자군에서 찍는지까지는 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DTI 네. 뭐 미국에 있었을 때 예전에 TBI 환자에 대해서 거의 시험적으로 연구를 클리니컬 쓴건 아니고 시험적으로 연구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라크 파병 이제 병사들 이제 이완하면 DTI를 찍었대. 찍어가지고 보니까 그 TBI가 있는 환자들은 그 바이버 트래킹을 다 해보니까 그 다발이 줄어 있는 거죠, 정상군에 비해서.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줄어 있죠. 줄지 않았을까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차이가 유효하겠다고 막 되게 크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상적으로 쓸 정도까지 충분히 그런 실시 가능한가, 이걸 떠나서 그런 이제 감정, 정신과에서도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DTI 같은 거를 소아 환자의 보통 자폐증이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응용해 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유료로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트럭처랑 펑션한 거 한 거를 약간 연결해지는 중간 정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마이크로 스트럭처한 변화 또는 이제 그 정말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막 변화가 커가지고 T1이나 T2상에 보이기 전에 뭔가 어떤 좀 더 펑션한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더 빨리 보여준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부분에서 분석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죠. 근데 뭔가 이제 막 질환을 이렇게 뭔가 진단하고 이런 용도로 보기보다는, 예. 뭔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네. 얘는 영상을 우리가 오늘 열어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거는 그냥 압축해서 설명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열어보시고요. 네. 보면. DTI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있지만 거기 무슨 B밸류랑 B벡터 이런 밸류도 다 있어야 얘가 정말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일들도 다 세트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